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차트를 한번 더 볼게요. 차트 자르고.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VIP방에 계신 분들도 VVIP방으로 좀 오셔가지고 차익 실현의 범위나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듣고 대처하시면은 오히려 좀더 무난하시겠죠. 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나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분봉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보고요. 거래는 지금 거래대금 뭐 지금 1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긍정적이긴 하다 할지라도 프로램 쪽에 매도가 좀 확대되면서의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편입 자리를 지금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동반적으로 이제 변동이 형성돼 있는 루닉 같은 경우도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루닉은 오히려 프로램 쪽의 수급이 일단 좀 정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들이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똑같이 차익 실현을 잡아냈어야 되는데 좀 엇박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쪽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끝난다,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유지하면서 대처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전체적으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익 실현 이후의 흐름도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재차 오버슈팅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움직임 탄력 부분이 월등해질 수 있다 쪽에 설정을 잡을게요. 그리고 전일 고점이 이제 183,700원이에요. 지금 위치라면은 전 거래일의 고점을 넘긴 힘의 파워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좀 무시해 버리는 현상이 됐거든요. 근데 요 27,000주의 매수가 소진이 되면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간 뭐 외국계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범위가 저 물량이 소진되고 변동성이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원체 고가에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지금 잡죠.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 뭐네번 정도 분할 매수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네 번의 분할 매수를 지금부터 이제 설정을 잡는 게 아니라 5%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두번 분할 매수를 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걸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략을 좀 설정해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 저 밑에 28,000주 저 물량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체결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 물량을 빼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누가 넣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이 정도 범위에서 우리는 들어가더라도 불편한 건 없다. 단기 5%부터 출발을 해서 추가 편입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고 그렇게 해서 신규 추가 재편입, 오늘 뭐 11시도 안 됐어요. 11시도 안 됐는데 일단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1위예요. 지금 여전히 1위 맞죠? 5,600억 1위입니다. 여전히 거래대금 1위 속에서의 눌림폭인데, 눌림폭이 좀 강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해서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준에 비중 범위에 대한 조절을 일부 이제 뭐 설정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비중을 10%로 더 늘릴 수도 있다. 프로그램 수급하고 이런 걸 보면서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문자를 같이 발송을 할게요. 에? 툭툭 올라왔네. 그러니까 100원, 200원 차이더라도 일단 마음 먹었으면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편입, 재편입을 하셨겠죠? 지금도 문자를 발송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10% 비중 확대, 뭐, 그 부분에 문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5%로,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 뭐, 최대폭 10% 기준 잡아놓고, 차익 실현은 다 잡아놓은 거고, 저 밑에 27,000주 하여간 불편해요. 저게 뭐, 예를 들어서 저 물량이,
소진되고 말씀드린 것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뭐 3,500원, 3,200원 확인이 안 돼. 저거 위로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위로 쌓아 올리지 않고 그냥 계속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물량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저런 자리에 쌓여 있는 게. 그러니까 위에 매도에 쌓여 있으면은 아, 저거 소진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뭐 소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 밑에 있으면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쪽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 뭐 만약에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예예 루니또 뭐 재편이 기준 설정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이쪽에 이제 매개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 저걸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18만 3천원을 뭐 우리가 의지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거 인지하시고 문자 계속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찌됐든 툭 치고 올라왔네요. 하여간 문자 나가고 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그렇게 해서 저 가격의 기준을 설정한 거는 전일 그 기준에 전일 기준에 전거래일 기준에 그러니까 최근에 52주 고가 신고가 랠리의 기준의 고점 어제 이제 고점 찍은 자락이잖아요. 그럼 뭐 거기서부터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재차 매수 강도를 다시 키울 겁니다. 그래서 10%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183,500원 대비해서 이제 뭐 185,500원 정도 매수 전량 들어오면은 문자를 또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자르려고 이제 기준을 잡다가 설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 비중 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5,500원의 매수 전량이 다시 들어오면은 뭐 2.5% 추가 그렇게 해서 5%까지는 편입을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원체 위에서 뭐 빠르게 잘 해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차트를 좀 자르겠습니다. 1분봉 그리고 이제 뭐 5분봉 이렇게 있는데 5분봉을 전일 것까지의 기준에서 좀 볼까요? 전일에 그 고점을 찍은 그 설정 범위. 그래서 전거래일의 고점 라인이 이 지켜지느냐. 대략적으로 이제 18만 4천원 정도 18만 3,700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몸통으로 설정을 했을 때 18만 뭐 대략 2,000원 정도 수준까지 됩니다. 두 번 정도 뭐 분할 매수한다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그죠? 이 정도 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고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돌려주면 돼요. 거래대금이 1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1입니다. 물론 이제 800만 주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 거래량을. 근데 이제 그때 시가총액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거래대금으로 이제 좀 더 일봉에서 그 비교를 해드릴 텐데 거래만 터진다면요 뭐 이 고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죠. 그래서 19만 뭐 9,500원 까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19만 9,000원 까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뭐 넘길 수 있다 넘길 수 있다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앞전에 이 183,700원 요 고점 그리고 뭐 명목 가격의 기준에 이제 뭐 봉으로 볼까요? 그냥 이렇게 뭐 18만 시초가 얼마예요? 요 분봉 기준에 분봉 기준에 몸통 기준이 의미가 있을까? 빼죠. 뭐 줄도 여러 개면 복잡하니까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루니또 프로그램 조금 개선돼 있으니까 저도 매수 사인을 한번 낼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85,500원에 이건 매수 사인 들어오면은 추가 문자 매수 사인을 낼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 됐든 요 기준 가격 요 가격을 좀 놓고 보는 거고 어제는 변동률이 그렇게 확산돼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뭐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범위고 우리는 그냥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설정했던 범위죠. 자, 녹화하는 사이에 또 움직임이 나와요. 가급적이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VIP방에 계신 분들도 VVIP방으로 좀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리 이제 차익 실현 어떻게 할 건지 그 녹화를 미리 하면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었으니까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재편입할 때에도 뭐 굳이 그렇게 당황하고 갑자기 문자 받고 아 이거 지금 매매할까 이렇게 설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그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듣고 대처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여간에 오세요. 오시고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룬이 또 하여간 조금 이따 또 편입 기준 설정을 잡죠. 결론적으로 이제 개장초부터 우리는 들어갔고 개장초부터 거래가 일단 수반되어 줬어요. 여기까지는 다 매수입니다. 매수. 우리는 뭐 얼마까지 15.9% 15%대까지는 따라 붙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나서 이제 여기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 차익 실현 범위의 가격이 우리로서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19만 뭐 1.5%부터 잡으면 19만 5천 원 수준. 여기가 이제 이탈되는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을 좀 설정을 했어야 되는 게 옳고 19만 6천 원이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9만 3천 원 뭐 19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해 놓은 거였죠. 그렇게 해서 19만 6천 원부터가 1.5 우리의 기준 범위.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뭐 19만 3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거죠. 예, 19만 원을.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 자랑.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이제 차익 실현 범위로 잘 빠르게 설정을 해서 대처를 했고,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돌려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꼬리 달리고 끝나고 나서 뭐 내일 또 변동성을 줄 거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이후에 그 10% 채드 비중에서 뭐 일단 5%만 재편입을 가져가죠라고 해서 2.5% 2.5% 두 번의 편입 기준을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차익 실현 범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차익 실현 기준이 설정이 잡혀야 되는 위치. 여기까지 다 박스를 칠까요? 여기까지 요 자락까지.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요 자락에서부터 이제 돌리는 기준에 흐름에서 거래가 터져주면 제일 좋고요. 프로그램이 형성돼주면 더더욱 좋고요. 거래의 기준은 이미 거래대금 1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20만 주 정도 터져주면 앞부분의 고점까지 넘길 수 있겠다. 오늘의 고점 다 넘기고 20만 원 넘길 수 있겠다. 20만 주까지 5분 범위에서 터져주면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뭐 여전히 거래대금 1위인 거고 지금 요 바닥에서 이제 일단은 바닥 인식을 조금 일부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금 이제 뭐 18만 4천 원대로 눌리긴 했습니다만 뭐 슬슬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범위가 됩니다. 무리수 두지 않고 여기서 정리한 위에서 정리한 물량을 지금 재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절반 정도를 재편입한 거니까 부담이 없죠. 밑으로 밀려 떨어질 때는 이제 일봉 다시 볼 거예요. 이게 분봉이고 일봉 다시 볼 건데 밑으로 밀려 내려갈 때 그 마지노선도 설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추가 편입을 할 위치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시 08분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분봉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1위인데 쭉쭉 뻗어 올라가주면 행복할 텐데 13%에서 좀 멈춰져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익실은 잘했다. 루닛만 하여간에 잘 마무리 대처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루닛이 너무 미끄러지는데요. 루닛이 아이고 참 같이 차익 실현하고 대처했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이게 너무 미끄러지는데요. 순간적인 흐름 일단 멈춰놓고 대처합니다.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가 다시금 강세 흐름을 잡아준다면은 루닛 또 쫓아올 거고
혹은 눈이 저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폭이 또 둔화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단은 뭐그 근접을 한 위치까지 온 거예요. 20만 원 급진 갭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도 뭐 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갭의 기준은 뭐 사실상 강부합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 지금 7월 이후로 차트를 계속 잘라서 보여드린 건데, 요 고점 넘긴 그 흐름으로 해서 8월 전체를 잡을까요? 8월 전체를 8월 전체 9월까지로 차트를 좀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보는 범위는 요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니까 오버슈팅 자락의 요 자락의 기준이 1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10%만 넘겨도 대형주니까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데, 저로서는 조금 더 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리고 레인보우가 이렇게 그 돌려지는 흐름이 강도 있게 나와준다면, 루닛이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요 자락에서 편입할 수 있다라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저점을, 전일 저점의 기준이 되겠죠. 그 저점을 열어두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22만 원 수준이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하여간에 일단은 열어두고, 뭐 밀려 내려갈 때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설정 범위를 잡고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레인보우에서 이제 좀 그나마 반등 틀림이 나와주니까 루닛을 같이 동반적으로 잡아내도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요 갭에 대한 범위가 뭐 20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뭐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까지로 넓게 잡아서의 기준이면 7만 원, 7월까지, 기존 차트처럼 7월까지로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그럼 좀더 상향하는 걸로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종가 부분이 15만 1,500원이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15만 1,500원, 그리고 하단 부분을 8만 8,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냥. 그럼 15만 1,500원에 8만 8,000원 빼주면 목표 주가는 상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이제 저도 암산이 안 됩니다. 제 나이가 어르신들 앞에서는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암산이 안 되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저도. 야, 포스코디엑스 대단하네요. 저, 야, 뭐 포스코디엑스 한번 또 볼게요. 계속. 근데 2차 전지가 원치 밀려서, 2차 전지로 보지 않고 개별로 봅니다라고 했지만, 2차 전지 추이에 연동이 되니까, 일정 범위에 영향을 받으니까. 63,500원 플러스 15만 1,500원 해주면 21만 5천원을 목표 주가로, 올해 이제 22만 원으로 높여놨어요. 내일 또 갭이 나온다면 또 갭의 기준을 더 상향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일봉의 급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어이구 얘가 그렇게 해서 갭 기준을 설정을 할 건데, 기존에 이제 차트 이렇게 보여드릴 때 여기다 급진 갭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그대로 이제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루닛도 빠르게 이제 24만 1,000원까지 돌려놨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문자를 계속 줘뭐 근데 이제 그 비중에 대해서는 늘리는 게 아니라 그10% 비중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최대 폭의 10%인 거고, 또 무조건적으로 막야 나는 이렇게 막 왕창 살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거래대금 부분의 이 최소 범위, 추세 강화의 최소 범위, 그러니까 뭐 오버슈팅이 크게 나온 건 아니니까, 신고가를 내주더라도 오버슈팅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니니까,
또 오늘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기준에서 1위예요. 여기서 조금만 탄력 받으면 2위하고 격차를 벌릴 수 있어요. 야, 포스코디엑스 저점에서부터 무지하게 때려 올립니다. 1.3%인데 하여간 볼게요. 좀 이따 보고. 이쪽의 기준에 이제 집중을 하면은, 뭐, 앞전에 형성시켜놨던 1차 개배 목표 주가 대략 뭐 20만 원 수준의 목표 주가는 다 들어 올린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2차 목표 주가를 저 하단, 새로운 부분에 요 저점, 7월 10일의 저점까지를 열어놓고 대처하겠다. 거래대금은 추세 강화의 부분, 요 정도 거래, 요 정도 캔들의 크기라면은 뭐 7천억 정도만 터져도 되는데, 이미 지금의 거래대금이 5,800억, 6천억이기 때문에 마감 때까지는 1조 전후가 터질 거예요. 고점 넘기면요? 고점 넘기면 이제 1조 3천억 요 거래대금이 형성이 될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달에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3월 달 상한가 갈 때의 거래대금이 이미 이쪽에서 뚫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래대금이나 추이 추세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갖고 가시기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하면서 요 오버슈팅이 한 단계 더 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자, 분봉에 이어서 이제 그 일봉의 기준 가장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다. 그 거래대금만큼의 추이 강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개별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기대한다. 캔들의 기준에서도 이제 변형형의 기준에 이러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상승 잉태형은 사실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거래였죠. 그래서 여기는 뭐 중립으로. 그러니까 요 잉태형의 기준에서는 여기는 이제 변형 기준까지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악형의 기준이 떠주고 장악 확인형이 떠준 거예요. 그래서 저 윗꼬리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가 당연히 형성돼야 되는 게 옳고, 요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우신 대로 또 교육해드리는 대로만 기준만 설정을 하면 뭐 크게 무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가 빵빵 터져주면서의 흐름 기준이 됐는데, 여기를 뭐 장악형, 장악 확인형으로 인식을 하셔도 크게 무리 없죠. 요 상태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주는 흐름, 제2의 포스코 DX를 꿈꾸고 대처를 했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요 기준에 차익 실현이 잘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고 이제 재편입 설정을 해서 다시 그 결과물이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기분 좋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개별된 목표 주가 상향된 부분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그 개별된 목표 주가 상향된 부분도 이렇게 설정을 하는구나. 교육자료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올려드리면 그렇게 해서 일봉 올려드리고, 이제 주봉하고 월봉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고에서처럼 이제 갭그 글씨를 넣으면은 그 다시 한번 또 뿌려주시면 돼요. 자, 가급적이면은 좀 탄력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불편해요.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무리수 둬서 움직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얘는 뭐 어휴 대단합니다. 해가네, 대단해요, 대단해. 프로그램 쪽은 매도고, 뭐 그렇다고 개인 선호 창구가 물량을 뺏긴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자칫하면 뭐 얘가 1위로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800억이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 캡처해서 좀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돼 있고, 포스코 DX가 5,300억으로 꽤 많이 따라 붙었고, 나머지 2차 전지도 조금씩 반등이, 낙폭이 조금 줄여주는 건가요? 여전히 뭐, 에코프로 BN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 또 깨진 거죠? 29만 8천원? 20거래일 저점 또 깨진 겁니다. 끝없는 추락인데, 이걸 낙폭과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포스코 PCM도 최소 범위 40만원 이탈이 돼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30만원까지 열어놓자라고 했어요. 뭐 그런 기준점만 가지고 대처하면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봉 봅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해놨는데, 일단은 그 하여간에 외부에 계신 분들
라이브 방송으로 가급적이면 오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고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오시는데 이 강연회 부분은 이 10월 14일 거는 지금 명단이 지금 나왔나요? 효주 씨 오늘 방송관 방송관이라고 다 아직 못했나? 23년 하반기 교육 자료 드릴 거고 그리고 주식 문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나 또 조남을 뭐 조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직책 이런 부분을 오픈해도 되는지 어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문난님이 지금 한 2조 정도를 운영하시는 한국투자증권의 임원이세요. 임원 상무이사님이시고 우리 쪽에 VVIP를 유료 가입을 하신 게 한 5년 되신가? 기억이 잘 안 나. 유료 가입하신 게 꽤 오래되셨고 98년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근데 이제 오픈을 해도 된다 하니까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도 뭐 누구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실 만한 분들이 방 안에 꽤 계시죠 지금. 근데 그 부분을 뭐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케빈님은 제가 임의적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케빈 선생님도 뭐 오실이라 생각은 되는데 일정 있으시면 못 오시겠죠. 어쨌든 10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에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뭐 넓지가 않아서 자 가급적이면 이제 이쪽으로 찾아오시고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주봉 기준은 갭에 대한 이제 교육 자료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 기준은 이렇게 뭐 차트를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그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제 그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는데 과연 이 주봉의 기준에서 터져 있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 뭐 요거하고 요거 그리고 지금의 위치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 어때요? 이제는 그냥 뭐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이제 형성되고는구나. 거래 대금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내일 기준이면 뭐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되는구나. 그리고의 흐름인데 단순한 논리입니다. 단순한 논리라는 게 뭐냐면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내일까지 해서 수반이 되는데 캔들의 크기가 그러니까 변동률의 크기가 58% 얘는 22%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변동률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로그 차트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 이 로그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로그 차트의 기준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뭐 둘 다 자를게요. 둘 다 잘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량에 대한 의미는 우린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차트라는 건 이제 퍼센테이지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자락에서 수익을 다 잡아냈어요. 이자락의 수익을 뭐 1월 3일 상한가부터 해서 그리고 이 종목의 1900만 주짜리니까 이 종목의 실질적으로 편입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1조를 넘게 되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강도 있게 구성해서 들어가는 범위는 대략적으로 뭐 정확히 따져볼까요? 1900만 주를 나눌까요? 자 1조 나누기 1900만 주 해주면 52,600원 그 정도 범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써요? 1조를 넘겼으니까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 특히 이제 53,000원 정도? 52,600원? 오케이. 특히 이제 이때 기준에 시장에서는 대형주의 변동이 없었어요. 2차전지 아무도 못 움직였습니다. 1월 26일 날 18만원을 위협받고 있었던 18만원 이탈이 되기까지 했던 포스코 퓨처엠이 14%인가요? 12%인가요? 그때 문자 12번 나왔어요. 그때 비중이 이제 꽉꽉 늘려놨고 그런 흐름의 기준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아졌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종목이 없었죠. 그리고 2차전지 날아갈 때에도 이제 동반적으로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3월 23일 날 2차전지가 이제 뭐 고점에서부터 한 20% 조정받은 날이 있어요. 그날 동반적인 조정이 이제 거의 끝자락이 된 거예요. 15만원 찍고 나서의 흐름이죠. 아쉽게도 이제 그때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물량은 이제 뭐 순절 범위까지 설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거래가 없는 상승일 때 확인은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
저런 거를 뭐 어디 방송에서는 야 상승세 확인형이 떴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낭패를 본다는 거죠. 거래량이 있어야 변동률이 커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다시 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8월부터입니다 본격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깔끔하지 못했어요. 재진입하고 일부 수익도 있었지만은 손절.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했지만 다시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최근 거래일 동안에 움직임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요 기준을 요렇게 하나 자르고 로그 차트로도 하나 잘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로그 차트로도. 그래서 다음 주에도 거래가 일봉 단위에서 뭐 1조 전후씩 막 터져주면 제일 좋죠. 그렇게 터져주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 이상의 변동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주봉 기준에서는 두 개를 자를 겁니다. 이거하고 로그 차트.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차익 실현은 했지만 끝났다로 설정하지 말자. 뭐 고점이다, 정점이다라는 인식이 잡힐 수 있을 만큼의 변동이 형성돼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기준에 로그 차트로 보면서 변동률이 상당히 제한적이네. 거래 대금은 사상 최대치인데 왜 변동률이 제한적일까? 그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없는데 실패가 될지 성공이 될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따질 때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DX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뭐 기술적으로 저점 대비 돌리고 거래가 수반되면 손절 잡아놓고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들여다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전일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내려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온봉으로 떨어져 있었다. 꼬리는 달고 있지만 뭐 불편하다. 뭐 얘가 좀 그런가요? 어차피 우리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쪽. 뭐 영풍재지의 변동이 일부 나왔지만은 말도 안 되는 그 뺑뺑이 돌리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잖아요. 또 그것도 이해가 그런가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뭐 거래대금도 없고 이런 쪽의 기준을 뭐 업황도 개선된 것도 아니고 수급도 제한적이고 그런 종목을 막연히 들어가서 올라가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니까 검증을 좀더 받아야겠습니다만 지금 거래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치의 주간 단위 거래를 터뜨리고 있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도 1위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의 변동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그 기술적인 부분에 일정 범위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단기적인 수급 하루에 1.2% 1.3% 작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고 그 물량이 뭐 오늘 하루에 뺑뺑이 돌려서 다 빠져나간다 그렇게 인식이 잡히지는 않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최상이다라고 했을 땐두 가지 다 갖춘 거죠. 하나는 매집만 되고 못 움직이는 하나 마이크론. 한쪽에서 너무 사니까. 두 번째는 거래만 터지고 뭐 눌려 있는 오늘의 기준에서는 포스코 DX. 근데 이쪽은 수급도 들어오고 거래도 터져 있고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 조금 전에 보셨죠? 지금 거래는 사상 최대치이고 수급도 일정 범위가 유입돼 줬단 말이에요. 수급도 이렇게. 근데 주가는 캔들의 크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럼 뭐 이번 주 이렇더라도 다음 주는요. 땡큐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보겠다는 거예요.